연인 경기에서 교수님 당연하게 있는 입장하고 있습니다. 착석해 주시면 강남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자리해 주신 분들 모두 다 감사하다고 말씀 전하고요. 먼저 기자간담회 본격적으로 질문 받기 전에 참석해 주신 우리 게스트 분들 이원식 감독님, 정진희 프로듀서님, 강하나 배우님 간단한 자기소개와 참석해 주신 기자분들께 감사 인사 한번 부탁드립니다. 감독님께서 먼저 시작해 주시겠어요? 네, 안녕하세요. 조선인 여공의 노래를 연출한 이원식입니다. 말씀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조선인 여공의 노래 피디를 맡은 정진미라고 합니다. 또 이렇게 자리를 채워주시고 또 기사를 써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와주신 모든 기자분들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조선인 여공의 노래 프리젠터 그리고 여공역을 맡은 강하나입니다. 오늘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기자간담회는 자리해주신 분들, 기자님들 질문 중심으로 질의응답 이어갈 예정인데요. 본격적으로 질문 준비하시는 동안 먼저 간단하게 이 영화의 시작점, 계기, 출발선에 대해 이야기를 듣고 시작하고 싶습니다. 감독님 그리고 PD님, 이 영화를 만들게 된 계기가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2017년에 일 때문에 우연히 이제 오사카에 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루키 중학교라는 곳을 방문하게 됐었는데요. 그곳에 오래된 붉은색 담장 벽돌이 있었고 그 벽돌에 십자가가 주기적으로 박혀있는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도대체 뭘까라는 궁금증을 가지고 한국에 돌아온 뒤에 몇 년 동안 그게 무엇인지 이제 조사하기 시작했었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조사 과정을 통해서 그 십자가는 사실 십자가가 아니라 여공들이 일했던 공장의 담벼락이었고 여공들이 도망치지 못하게 철조망을 감을 때 사용했던 철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알게 되면서 그 공장 안에 1910년대 이후에 조선에서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온 어린 소녀들이 여공으로 일했고 그곳에서 많은 시간을 고통과 또 차별과 또 인내의 시간을 겪으면서 그곳에서 살았다는 이야기를 접하게 되면서 이 이야기가 많이 알려지지 않았다는 사실에도 주목하게 됐고 그래서 영화를 만들기로 네, 결심하고 영화를 준비해서 만들기 시작했었습니다. PD님께서도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자료가 많지 않았고 또 저희가 일본에 그 여공들이 있다는 사실을 저희도 그 순간부터 알게 된 시점이었기 때문에 실제로 그 여공하고 관련된 책이나 자료들을 찾아보고 또 한국에 나와 있지 않은 자료들은 실제로 일본에 가서 또 사서 번역을 붙여서 또 번역해서 책을 공부하면서 하나하나 만들어 갈 수 있었던 시간들이 또 저희에게 있었습니다. 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저희 강하나 배우님이 영화에서 재연 부분에서는 여공 역할로 연기도 하시고 그리고 그 외 부분에서는 프리젠터라는 롤로 영화의 흐름을 좀 끌고 가는 롤입니다. 되게 영화의 중요한 역할을 맡으셨는데 강하나 배우님께서는 어떤 계기로 이 기획에 참여하게 되셨는지 처음에 영화의 제작 소식과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떤 느낌이었는지 좀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독님께서 먼저 연락을 주신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저희 어머니가 극단을 하셔서 그 극단을 통해서 저한테 연락이 왔고 이제 미팅을 하고 캐스팅까지 이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처음으로 이제 어떤 이런 영화를 만들겠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는 되게 뜻깊은 영화가 되겠구나 하는 생각도 들었고 제가 조선인 여공들에 대한 얘기를 구체적으로는
모르는 부분들이 많았어가지고 참여를 하면서 많이 배워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처음 아셨다고 그러는데 저도 청국대학교 이제 우리가 일본 여공으로 간다고 그러면 이제 정신대에 끌려간 거 많이 생각을 하잖아요. 일본 일반적으로 정신대에 끌려갈 때 이렇게 뭐 공장에서 일을 한다라고 해서 많이 끌려갔다는 이제 증언들이 많았고 그 어떤 그 앞에부터 이제 이런 과정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게 왜 이렇게 잘 알려지지 않았을까라는 어떤 그런 좀 의문이 들거든요. 어떤 뭐 정신대에 많이 부셨던 건지 어떤 그런 생각도 들고 그런 거에 대해서 아까 뭐라 그럴까 좀 설명이 나왔으면 했는데 지금 좀 없어서 약간 좀 아쉬운 분들이 있는데 선생님 어떻게 뭐 취재하는 과정에서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좀 아시는 게 있는지 궁금하고 어떤 이 그리고 여기 영화를 전개하는 과정에서 이게 약간 극적인 이제 여기 장면들을 많이 쓰셨거든요. 이게 왜냐면은 뭐 다큐지만은 재현화면이나 어떤 면에서 연출들이 좀 많이 그런데 뭐 배우들이 뭐 맞이하는 장면들이나 이제 그 연출하게 되는 어떤 연출 방식을 이렇게 제작 구성 방식을 이렇게 하시게 된 어떤 특별한 계기가 있었었는지 그리고 거기에 참가하셨던 배우들이나 이런 분들은 어떤 식으로 어떤 조건으로 이렇게 캐스팅하셨는지 그런 분들이 궁금합니다. 네. 우선은 사실 이 조선인 여공들은 1910년대 이후에 일반적으로 자발적으로 돈을 벌기 위해서 모집인에 의해서 모집돼서 간 이민자 또는 이방인 노동자였었고요. 강제 징용이나 강제 연행이나 또 위안부와 같은 그런 쪽의 분들은 아닙니다. 하지만 모집인에 의해서 속아서 갔었고 일본의 침략으로 인해서 일제 강점기를 거쳤을 때 조선의 경제는 굉장히 이제 처참하게 무너져 있었지만 상대적으로 일본의 경제는 이제 방적 공장과 군수 산업을 통해서 굉장히 큰 호황을 누리게 됐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려울 수밖에 없었던 조선의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이제 돈을 벌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현해탄을 넘어서 오사카의 방적 공장에 취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고 그 숫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었던 시기부터 이 영화는 시작됩니다. 그래서 강제 연행이나 또 동원이나 또 위안부에 관한 많은 분들이 또 영화를 만드시고 연구하셨지만 또 이 조선의 여공들은 사실 좀 민간 차원의 민중의 역사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덜 알려지고 또 연구가 또 많이 되지 진행되지 않았다라는 것들을 알게 되면서 영화를 좀 알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만들게 됐습니다. 그리고 연출적인 부분들은 100년 전에 조선인 여공들에 관한 이야기를 다룬 다큐멘터리이지만 영화를 만들어가면서 저는 이 이야기가 100년 전에 그들의 이야기는 아니라는 생각이 계속 많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1세대로 또 우리 민족의 어머니로서 그곳에 가서 또 정착했던 많은 조선의 여공들은 그곳에서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일했고 또 성실하게 노력해서 대를 이어서 가족을 이루고 현재까지 계속 살아가고 있고 그들 자손들이 계속 현재 남아있습니다. 이민자고 또 이방인이지만 여전히 일본 사회에서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야기는 100년 전의 이야기이지만 우리 민족에 관한 지금 현재 이야기이기도 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여전히 지금 우리나라는 지금 그렇지는 않지만 많은 곳에서 실제로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난민이 되고 또 어린 아이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타국으로 가는 일들이 현재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여전히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 이야기는 100년 전에 조선인 여공들에 관한 이야기이지만 동시에 지금 현재를 사는 우리에게 던지는 큰 메시지가 있는 영화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런 마음으로 이제 영화를 만들려고 노력했습니다. 또 캐스팅 과정은 자연스럽게 그분들의 이야기를 다룰 때 그 정체성을 가진 여공들의 정체성을 가졌던 분들을 캐스팅해서 영화를 만들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네, 하나 씨와 또 여러 이제 일본에서 활동하셨던 배우분들을 캐스팅해서 영화를 만들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전진미 PD님께는
김찬정 원작의 이완암이 문고판을 선생님은 혹시 한번 원작을 다 읽어보셨는지 읽어보시고 프로듀싱을 시작을 하시겠는지 그게 좀 궁금하고 김찬정 원작의 그 제목이 영화에 나온 제목하고 동일한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이들이 먹었던 음식 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일본인의 내레이션으로 또는 일본인의 그 도와줬던 아주머니를 위해서 한국인들이 격렬하게 항의하고 저항했던 것을 잠깐만 다루어 주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분명히 영화에서 삽입을 드러내지 않고 넣었던 데에는 감독님의 생각이 있을 것 같아서 한일 관계에 대해서도 그런 문제들은 좀 더 자세히 좀 다뤄졌으면 해서 그것에 대해서 혹시 못 담은 얘기가 있으면 소개해 주십사 하는 것이고 마지막 강하나 씨는 위안부 영화에 출연했던 적이 있죠. 네, 거기 출연했던 때의 기억과 이건 좀 다른 차원의 일본 내에서 있었던 조선인들의 얘기였습니다. 혹시 어머니가 운영하시는 극단에서 무대에 선 적이 있는지 그것을 알려주시면서 혹시 그 자이니치들에서 느끼고 생각한 바가 연기 속에 투영이 되었다면 그게 무엇인지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잘 봤습니다. 네, 질문 주셔서 감사하고요. 답변하겠습니다. 조선인 여공의 노래에 대한 책을 저희가 실제로 공부하고 또 그것들을 영화에 들어가는 과정에서 또 들어갈 부분들과 또 많이 편집이 돼서 다 들어갈 수 없는 또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긴 했지만 다 들어갈 수는 없었고요. 실제로 이제 그런 공부들을 하고 읽으면서 이 영화에 대해서 프로듀싱 하는 거에 어떻게 보면 그 시대, 저도 새 아이의 엄마거든요. 근데 그 어머니들의 삶, 그리고 또 그 시대를 역경과 이런 것들을 딛고 일어섰던 그분들의 그 증언들과 이런 얘기들이 저한테도 되게 많은 큰 감명과 또 영화를 만들어야겠다라는 어떤 의지를 줬던 것 같습니다. 네, 답변이 됐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그 원작 책 제목하고 예. 아, 네, 조선인 여공의 노래 같이 저희가 제목을 했던 이유는 저희가 솔직히 지금도 배워가는 과정입니다. 너무 잘 모르는 것도 많고 또 배워야 될 것도 많은데 그게 되게 의미가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역사에 누가 알아주든지 알아주지 않든지 누군가가 남겨놨던 그 흔적들과 글들과 그런 것들을 통해서 후세에 있는 다음 세대 사람들이 그것들을 볼 수 있다는 것이 저희한테 되게 큰 의미였고요. 그래서 같은 제목으로 가는 거에 대해서 감독님하고 되게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조선 여공의 노래로 해야 되는지 조선인 여공의 노래로 해야 되는지 한 끗 차이지만 저희한테 되게 많은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일본인도 아니고 자이니치도 아닌데 한국 사람인데 그런 위치에서 이런 영화들을 만드는 것들이 과연 어떤 고민과 또 어떤 결정들을 해야 되는지 많은 고민들을 하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제목도 그 책이 주는 김찬정 선생님이 쓰셨던 그 책 말고도 그분이 쓰셨던 책들이 되게 많은 저희에게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거든요. 그래서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렇게 제목을 같이 붙이게 됐습니다. 네. 네, 그럼 이어서 감독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네. 약간 부연을 하자면 저한테는 그 김찬정 선생님에 대한 존경의 표시고 감사의 표시였습니다. 네. 주신 질문은 사실 이제 그 여공들의 이야기를 알게 되면서 그것들을 이제 다큐멘터리로 구성하고 하는 과정 속에서 저한테 가장 큰 감동을 주었던 부분은 사실 이 조선 여공들의 파업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이제 나라를 잃은 상황이었고 그분들은 어린 소녀였었고 또 조선에 있는 존재들이 아니라 바다를 건너서 외국에 있는 이민자였었고 그런데 그들이 파업을 일으켰는데 그 여러 번의 파업 중에 한 번이
또 일본인 근로자를 위해서 일으킨 파업이라는 사실이 저한테는 큰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많은 영화들이 이제 일본과 한국의 관계에 대해서 이제 많이 다루어 왔는데, 이번에 이 조선인 여공의 노래는 조금은 더 그런 관계들에 대해서도 분명히 다루어졌으면 좋겠고, 또 같은 민족이지만 또 이 조선인 여공들을 핍박했던 상해회 같은 남성들에 대한 이야기도 숨기지 말고 드러내야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했고, 그런 부분들을 있는 그대로 전하기 위해서 네, 영화를 그런 관점에서 연출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강하나 배우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네, 저희 어머니께서 제가 어릴 때 극단에 창단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5살 때부터 어머니 극단에서 계속 연극 활동을 했었고요. 이번 영화에 참여를 하면서 되게 느낀 게 좀 긍정적인 에너지를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조선인 여공들의 삶이라고 들었을 때 힘들고 아프고 슬픈 역사만이 있는 게 아니라, 이제 할머님들 증언하실 때도 아마 관객 여러분들께서 느꼈겠지만 되게 밝고 강하고 그런 긍정의 에너지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도 촬영을 하면서 아, 되게 자이니치라는 게 항상 차별과 같이 하는 존재이긴 하지만 그래도 앞을 보면서 당당하게 살아가는 모습은 이제 1세도 4세도 똑같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었고, 저도 자이니치로서 그래서 좀 힘을 얻어가면서 촬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위안부 영화에 출연했을 때하고 지금 저분과도 네. 비교했지 않을까요? 네. 그때 귀향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귀향 찍을 때는 사실 좀 많이 힘들었었죠. 제가 그때 중학교 3학년 때 촬영을 한 것도 있겠지만 많이 아프고 힘든 역사를 생각을 하면서 촬영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뭔가 힘든 상황 속에서 살았다는 거는 똑같아도 뭔가 조금 더 뭔가 밝고 행복한 순간들이 확실히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촬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극영화와 다큐멘터리의 조합이 아주 좋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극영화가 다큐 속에서 자참있게 어색하게 갈 수도 있고 그런 느낌을 줄 수 있는데 참 자연스러웠다는 생각이 들고, 또 많은 다큐가 줄 수 없는 어떤 그런 감정들을 일으켜 줬던 것 같습니다. 그것이 제가 보기에는 어떤 절제였던 것 같은데요. 쟁의 장면이 재현되지 않았다는 것, 그런 데서 좀 극영화가 상당히 절제된 느낌이었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 절제에서 감동이 나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좀 해보게 됐습니다. 감독님께서 그 극영화를 연출하실 때 좀 어떤 점에 주안점을 두고 연출을 하셨는지, 또 극영화를 그렇게 도입하신 이유는 무엇인지 좀 여쭤보고 싶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노래도 참 좋았는데, 이제 나중에 보니까 자막에 가사는 있는데 멜로디가 없었다고 하는데 그 멜로디도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 멜로디를 또 어떻게 만들었는지 작곡했는지 그런 이야기를 같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질문 감사드립니다. 극영화 시퀀스를 도입하려고 했었던 거는 처음부터 제 의도하거나 그랬던 부분들은 사실 아니었었고요. 어떻게 보면은 영화 다큐멘터리를 만들 때 이 조선인 여공들의 이야기를 제가 처음 접했을 때 제가 모르던 이야기였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조금 더 편하고 편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이야기들을 잘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굳이 그런 이야기들을 이 조선인 여공들에 관한 그 이야기를 잘 전하고 싶었고요. 그리고 그것들을 감정으로 관객들이 잘 받아들였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극영화 시퀀스를 영화에 담으려고 하는 것들이 자연스러워졌었고, 그런 방식으로 이제 영화가 만들어지게 됐습니다.
두 번째 질문이 뭐였죠? 아, 네네, 노래. 노래는 사실, 책을 통해서 이제 그 기록들이 멜로디는 없지만 그 노래의 가사가 남아 있었습니다, 다행히. 그런데 이제 그 멜로디를 찾기 위해서 사실 노력을 되게 많이 하고 알아보기도 했는데, 몇 년 동안 찾았지만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오키나와에서 온 일본인 여공들이 남긴 노래는 가사도 있고 멜로디도 남아있고 악보도 남아있었는데 일본 분들이 이제 그런 것들 다 기록해 놓으셨더라고요. 근데 조선 여공들이 불렀던 가사는 있지만 멜로디는 찾을 수 없어서 너무 아쉬웠고, 그 노래를 다시 만들어서 어떻게 보면은 그 여공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마음이 저한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음악 감독님하고 얘기를 하면서, 아, 당시에 이런 멜로디들이 1910년대부터 40년대, 50년대까지 일본에서 어떤 멜로디들이 있었을까를 계속 얘기하고 고민하면서 음악 감독님이 좋은 멜로디를 찾아주셨고요. 그 멜로디에 남아있는 실제로 불렀던 여공들의 노동요의 가사를 붙여서 음악을 만들게 됐습니다. 저 감독님하고 피디님께는 두 가지 여쭤보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여기서 이제 주요 인터뷰이로 나오신 히구치 요이치와 또 다른 일본 부장 계신데, 여기 보면 이제 이분이 수년간 조선인 여공들에 대한 필드워크를 진행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이분들에 대한 섭외 내지는 만남 이런 게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또 뭐 아무리 역사학자지만 그 자국에 대한 좀 불편한 얘기일 수도 있고 좀 불편한 역사일 수도 있는데 어떻게 설득을 하셔서 인터뷰를 하시게 됐는지 좀 궁금하고요. 또 하나는 이런 걸 통해서 그 인터뷰 내용에서도 좀 나왔지만은 좀 이분들에 대한 올바른 평가 이런 게 필요하다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좀 뭐라 그럴까요? 후손들이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면 우리 정부나 이런 데서 일본과의 어떤 관계 개선 이런 걸 통해서 이런 평가를 제대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지 그런 거에 대해서 혹시 생각해 보셨는지 궁금하고요. 강하나 배우님한테는 아무래도 제일 깊으시다 보니까 좀 더 다른 좀 감회 같은 게 있었을 것 같은데, 네,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질문에 대답은 감독님이 더 정확하게 하실 텐데 제가 그냥 생각난 얘기가 하나 있어서 먼저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저희가 여기 오픈하기 전에 시사하기 전에 6월 달에 먼저 오사카에 가서 히구치 목사님과 또 같이 영화를 찍었던 분들, 관계되신 분들하고 같이 작은 시사회를 했습니다. 그때 히구치 목사님이 영화가 끝나고 나서 했던 말이 지금 갑자기 생각이 났습니다. 감독님 너무 잘했어 막 이렇게 말씀을 한국말로 해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저희한테 이 얘기를 저희가 연락을 드렸을 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오랫동안 기다렸다고, 나를 이렇게 찾아줄 사람을 오랫동안 기다렸다라고 말씀하셨던 것들이 지금 생각이 나요. 그리고 더 구체적인 건 감독님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네. 제가 이제 조선인 여공들에 대해서 공부하고 자료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누군가는 분명히 이 이야기들을 정리하고 기록하고 연구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생각이 계속 들었습니다. 그런데 쉽게 찾아지진 않았는데 결국 그분이 히구치 요이치라는 분이 계시다라는 사실을 이제 몇 년의 과정을 거쳐서 알게 됐고요. 그분은 사실 이 영화의 배경이 됐던 오사카의 키시와다라는 지역에 부임했던 교회의 목사였습니다. 근데 그 목사, 히구치 요이치 목사님은 자신 동네를 이제 조사하는 과정을 겪다가 조선인 여공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알게 됐고, 그것들이 그분한테는 마음이 굉장히 이제 아프고, 또 일본 사회는 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리거나 평가하거나
이분들의 역사들을 기록하지 않고 묻어둘까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생각을 하면서 연구하고 정리하는 과정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사실 이제 그 정리를 다 끝내고 정말 그 일본의 남쪽에 있는 시마바라라는 곳으로 이사를 가셨어요. 제가 이분을 찾으려고 했더니 없는 거예요. 그 지역에서. 그래서 어렵게 어렵게 몇 단계를 거쳐서 연락을 드렸더니 이분이 이제 저를 기다리고 계셨다라고 하셨어요. 저도 찾고 있었고 이분도 누군가 자기가 연구한 이 이야기를 다큐멘터리든 영화든 책이든 뭔가를 남겨줄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화를 드리고 한 일주일 뒤에 바로 오사카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오사카 지역의 키시와다에 있는 공장들을 필드 투어 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또 많은 증언 기록들을 또 추가로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섭외하게 됐었고요. 그리고 또 오사카 산업대 후지나가 타케시라는 교수님이 계신데 그분은 제주도와 또 제주 4.3 사건과 또 조선인 여공들에 관한 연구를 계속 하셨던 분이었고 일본 사회 속에서도 어떤 편향된 시각을 가지신 분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계속 밝히고 그것들을 제시하는 역할을 하려고 노력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일본에서 이 이야기를 영화로 만드는 과정 속에서 많은 일본 분들을 만나게 됐는데 그 과정에서 저희 역시 저도 저 역시도 그랬고 그 일본 연구자들도 그랬고 있는 그대로의 사실이 드러날 때 그리고 그것들을 숨기지 않을 때 이것들이 결국은 변화의 씨앗이 되고 한국과 일본의 관계를 다시 처음부터 시작할 수 있는 거라는 공감대를 가지고 거기서부터 출발했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제일교포로서 이 영화에 참여를 하는 것 자체가 너무 감사하고 영광이었습니다. 그리고 촬영을 하면서도 느낀 건데 아 정말 이거는 우리의 얘기구나 라는 거를 실감을 하면서 촬영을 했었고 이제 할머님도 만나 뵙게 됐었는데 저의 친구의 할머니일 수도 있고 정말 가까운 얘기구나 라는 거를 매일매일 느끼면서 촬영을 했고 저번에 6월 말에 시사회에 저도 참석을 했었는데 그때도 이제 영화를 보면서 아 지금에도 계속 현재에도 이어지는 얘기고 그래서 제일교포로서 정말 느끼는 게 많고 너무 가까운 얘기로 계속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강한나 배우님께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그 영화 귀향도 받고 그 가루룸이죠? 극단 이름이? 그 조선학교 관련된 저고리 사건 여기도 봤고요. 이번에 또 다시 그 오사카 관련된 제가 자이니치 연구를 하셨는데 그 경력을 보면 계속 자이니치 관련된 경력을 계속 하고 계셔서 또 어떤 느낌인지 아니면 계속 그런 느낌으로 계속 연기를 하고 싶으신 건지 좀 궁금하고 그리고 오사카에서 나신 분이시니까 내가 어렸을 때부터 나고 자란 지역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구나라고 몰랐던 것들을 새롭게 알았던 것도 있을 텐데 그런 것들에 대한 조금 더 구체적인 답변 아까 좀 긍정적이고 밝은 느낌이라고 하셨는데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자세하게 듣고 싶습니다. 네. 저는 어쩌다 보니까 계속 제일교포나 그런 역사 관련된 작품에 많이 출연을 했었고요. 사실 저희 어머니 극단은 제일교포 극단이라서 그런 작품을 많이 다루는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 그런 작품에 출연을 하기도 했고 물론 저도 그런 제일교포 관련된 작품들을 많이 아끼고 계속 출연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가지고 있고 또 배우로서 다른 아예 상관이 없는 작품에도 많이 도전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저는 부끄럽게도 조선인 여공들이 어떤 삶을 사셨는지를 구체적으로 잘 몰랐거든요.
이 영화를 촬영을 하면서 그 증언집을 읽고 알게 되었고, 물론 상해배나 그런 많은 일본인 여공들에 위한 그런 차별이나 그런 엄청 힘든 상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소녀들은 이제 데모도 일으키고 자신들의 권리를 위해 싸우는 모습을 보고 그런 증언을 읽고 되게 감동을 받았던 것 같아요. 아, 이런 힘든 상황 속에서도 거기에 지지 않고 계속 앞을 보면서 살아나간 소녀, 그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살아나간 소녀들이 정말 대단하고 정말 존경스러웠거든요. 그래서 그런 소녀들도 그렇고 이제 증언을 하신 할머님께도 되게 많은 힘을 얻었고, 그래서 저도 뭔가 되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거기서 받았었고, 할머님을 만났을 때 되게 뭔가 정말 친할머니 같은 그런 따뜻함을 느꼈거든요. 이제 영화에서도 그랬듯이 일본어랑 한국말을 섞어가면서 쓰시잖아요. 저희도 이제 제일 교포들이 대부분 일본에서는 일본어를 집에서는 쓰는데, 그래도 뭔가 가끔씩 우리말이 나오고, 약간 그런 뭔가 언어에 대한 것들도 그렇고, 그래서 뭔가 더 친밀감을 느끼고, 더 따뜻함을 느끼고, 그랬었던 것 같아요. 감독님께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데요. 이제 영화가 광복절 즈음에서 개봉을 하잖아요. 그리고 그때 뭐 관토대학살 같은 영화들도 개봉을 하는데, 사실 요즘 관객들이 극장을 예전만큼 찾지는 않잖아요. 그럼에도 관객들이 극장에 와서 이 영화를 봤으면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좀 어떤 것들을 느끼기를 기대하시고 만드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이 영화는 100년 전 조선 여공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현재 제1교포로 살고 계신 분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저는 단지 그들의 이야기라고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영화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이 어린 소녀들이 돈을 벌어서 고국에 송금했다는 얘기도 나오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아, 이거는 이들의 얘기가 아니라 그들이라고 정의하는 그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민족의 이야기고, 1900년대를 살았던 격동의 근현대사를 살았던 우리들의 이야기이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또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듯이 이 이야기는 100년 전의 이야기가 아니라 동시대 지금 현재 전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에 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광복절을 맞아서 저는 이 이야기가 긍정의 메시지를 주는 영화이기에 가족들이 함께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힘든 시대인 것 같아요. 지금 한국 사회는 여러분들도 다 공감하시고 또 저도 그렇지만 이제 많이 힘든 상황인데 그런 정치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또 여러 분야에서 힘든 시기를 겪고 있지만 이 이야기가 전해주는 긍정적인 메시지, 또 그들이 힘든 순간에도 밝고 건강하게 삶을 지키려고 했고 또 가족을 지키려고 했던 그 메시지들이 요즘의 관객들에게 희망과 위로의 메시지를 전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꼭 가족들이 광복절 연휴에 같이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뭐 PD님이나 배우님도 덧붙일 말씀 있으실까요? 제 생각에는 영화가 전체 관람가이기도 하고 이제 여름방학이기도 하니까 가족분들께서 이렇게 아이들과 손잡고 관람하시면은 이런 일이 있었구나 알게 되기도 하고, 지금 한국 사회에 있는 외국인 노동자분들을 볼 때도 좀 더 따스한 시선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영화를 만드는 과정과 또 만들고 저도 보면서 그 어머니들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게 된 것 같아요. 저의 윗세대 어머니들, 그리고 그 윗세대 어머니들, 지금 제가 이 자리에 있기까지 그 윗세대에 계시는 어머님들의 그 수고스러운 삶, 지금 제가 사는 삶하고 다른 그런 삶들을 살아냈는데 되게 힘차게 살아낸 이 모습들을 보면서
그냥 자녀 세대들하고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했어요. 우리 윗세대들이 이렇게 살아냈고 또 그것들이 지금 이 시대를 사는 다음 세대 분들에게도 또 좋은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영화가 아닐까, 역사 속에서 역사에서 삶을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영화를 보면은 실제 조선인 여공으로 살았던 지금도 일본에 살고 계시는 할머님들과 인터뷰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제 감독님 인터뷰를 미리도 또 하셨을 거고 영화에 나온 부분은 강하나 배우님이 직접 가서 질문을 드리기도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또 조선인 여공들의 이야기를 영화로 만든다고 했을 때 실제 그 여공으로 일하셨던 할머니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셨는지 영화 완성된 소식도 알고 계신지 영화를 보셨는지 그런 것들이 좀 궁금하네요. 네, 영화를 만들겠다고 여공으로 일하셨던 그 당시를 이제 추억해 달라고 또 알려 달라고 증언해 달라고 이제 어렵게 한 오랜 시간을 거쳐서 그분들을 만났을 때 그분들은 너무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너무 옛날 이야기라서 기억을 못 하실 줄 알았는데 인터뷰를 하자마자 처음 하신 말씀이 제가 5살 때 여기 와가지고 여공으로 일했을 때 기억은 정말 다 기억나는데 어제 일은 기억이 안 난다고 하셨던 인터뷰 말씀이 가장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분들의 그 어린 시절 그리고 그 젊은 가장 아름다웠던 그 시절을 여공으로 보냈었던 어떤 그런 트라우마들이 그분들의 삶을 지배하고 있었지만 또 그분들의 그 트라우마가 또 그분들에게 너무 큰 삶의 자양분으로 되었다라는 얘기들을 저희들한테 이제 전해주셨을 때 저희가 이제 그분들의 삶의 자세를 통해서 또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 할머니들 혹시 영화 개봉 소식은 알고 계신가요? 영화를 가져와서 보여드렸는데 많이 우셨어요. 그리고 엄마 생각 많이 난다고 하면서 많이 우셨어요. 네, 그래서 되게 좋아하셨고 또 가족분들이 또 여기 계시는데 네, 가족분들도 또 영화를 같이 또 보시겠다고 하셔서 네, 계속 관계를 맺고 있고 또 저희 제 아이들까지 데려가서 같이 이제 할머니랑 같이 놀고 또 먹고 또 즐거운 시간들을 같이 할머니들하고 또 보내기도 했습니다. 네. 영화를 보신 분들만 해도 이제 할머니들 작년에서 많이 찡하셨을 텐데 같이 작업을 하셔서 더 좀 감명 깊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저희 시간이 아쉽게도 얼마 남지 않아서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하는 질문 드릴까 합니다. 혹시 강하나 배우님부터 해가지고 앞으로 뭐 활동하실 계획이 있는지 한국에서도 많이 활동을 하시는 것 같고 일본에서도 많이 활동하시는 것 같은데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뭐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해진 작품은 확실하게 정해진 작품은 아직은 없는데요. 제가 이제 한국에서 대학을 다니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학 졸업을 앞두고 졸업 공연도 하고 이제 이번 다음 학기가 막학기라서 이제 졸업을 하면은 이제 한국에서도 그렇고 일본에서도 더 좋은 모습 보여드릴 수 있게 활동을 해 나가고 싶은 생각입니다. 그러면 우리 감독님, 피디님은 앞으로 뭐 제작하거나 기획 중인 작품이 있는지 한번 어떤 활동을 준비 중이신 게 있다면 살짝 공유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조선인 여공들의 노래를 찍으면서 알게 된 한 일본 사람을 만나게 됐고요. 이제 아주 평범한 일본 사람인데 그분이 역사의 진실을 찾아가는 이야기를 다큐멘터리로 기획하고 다행히 이제 작년에 모든 촬영을 다 끝냈고 현재 이제 후반 작업이 거의 끝나서 완성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작품을 또 많은 분들에게 또 알리고 또 보여드릴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고 영화제를 통해서
먼저 만나뵐 수 있도록 또 준비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저희 시간 관계상 마지막 인사만 드리겠습니다. 8월 7일에 8일 뒤에 저희 영화 개봉하니까 오늘 영화 보신 기자분들, 평론가분들 좋은 리뷰 부탁드리고요. 이제 한국 관객분들께서도 많이 극장에서 찾아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다 같이 관객분들한테, 예비 관객분들한테 잘 부탁드린다고 인사를 하고 끝낼까요? 하나, 간단하게 이렇게 인사 부탁드립니다.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기자간담회는 이것으로 마치고요. 저희 잠시만 여기 내부 정리하고 바로 포토타임 짧게 5분 정도 진행할 예정이니까 조금만 더 자리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독님 좀 웃어주시고요. 긴장 좀 푸시고 웃으면서 자연스럽게 손으로 한번 흔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너무 높게 하시면 얼굴에 금지가 가서 감독님 파이팅 한 번만 해주세요. 파이팅 한번 보겠습니다. 조금만 내려서 파이팅 한번. 네. 네, 감사합니다. 그럼 PD님도 들어오셔서 두 분 같이, 감독님 계세요. 네, 두 분 같이 가운데 중간 맞춰서 서주시고요. 네, 좀 두터워가지고 다정하게 하겠습니다. 손 한번 이렇게 흔들어주세요. 네. 좀 웃어주시고요. 두 분 다 파이팅 한 번만 해주세요. 네. 네. 됐습니다. 이번에 단체 사진이 있으면 두 분 떠나지 마세요. 아, 네. 세 분 다 같이 찍겠습니다. 네. 세 분 다 조금씩 붙어주시고요. 네. 웃으면서. 네. 이번에는 손가락 하트 한번 가보겠습니다. 방금도 같이 해주시고요. 네. 자연스럽게 손 흔들어주세요. 네,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결의의 찬 파이팅! 네, 좋습니다. 이번에는 강하나 배우님 단독으로 촬영해보겠습니다. 조금만 왼쪽으로 반복만 봐주시겠어요? 네, 좋습니다. 네, 이제 자유 포즈로 한번 해주시고요. 손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손 인사. 네, 손 이렇게 흔들어주시면서 자연스럽게 다른 방향도 조금 봐주시고요. 네, 하트 한 번만 해주세요. 네, 커다란 하트도 한 번만 해주세요. 손 전체 하트. 네. 그럼 마지막으로 보라트 한 번 해주세요. 네, 좋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참석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조심히 들어가세요.